약한 소감은? 투 마치 타이어. 아직은 잘 모르겠어. 깜깜이. 방송용으로 와. 행복해요 여러분. 너는 내 얼굴이 싫은 거 알지? 인사해줘. 인사해줘. 무슨, 뭘? 안녕. 안녕. 하이. 이분은 얘기해주세요. 촉촉한 아침. 강아지야. 그거 낀다마니 교회라고. 아, 저기 낀다마니래. 낀다마니 이게 말랐어요. 바돌라산 그래서 호수 안에 양식이요. 새우도 양식. 나랑 같이 야. 어디 갈까? 야, 엄마 들리냐? 어디 있어? 여기는 행사를 했나 봐. 네네. 사원.
우리나라는 이걸 탑으로, 돌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5층 석탑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렇게, 거기 다 금은 아니겠죠? 금이 아닙니다. 그냥 색깔만 금처럼. 색깔이. 그리고, 여기 모두, 이건 모든 사원이요. 아까 그 제가 3일째 뭘 바람 불 수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마다 그 맞춘 역할을? 예, 사원이 바로 만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거는 어느 사원이에요? 이거는 어느, 이거 저거 됐지? 이거는 물심 사원이에요. 왜 물심 사원이에요? 됐지? 이거랑 이거 먹을 거예요? 예. 우리는 안 먹어요. 다 저기 수타 아~ 먹으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하나, 아니, 같이 먹어요. 어느, 네, 같이 먹어요. 어. 어느 게 나아요? 괜찮은 지 안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미안, 선생님, 미안, 선생님, 마감 가는 거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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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많이 들어갔어? 아니 전혀 소리 안 나는데? 대고 입을 대고 말해야지. 뭐지? 무슨 얘기다? 어딜 갔다 왔어? 전원이 꺼진 것 같은데? 전원? 줘봐. 어딜 갔다 왔어? 봐야 돼. 잠깐만 적어놓은 거 안 맞아. 어디? 밭으로 사원 갔다 왔어요. 뭐라고? 아 뭔 소리야. 지금 가는 거잖아 거기는. 아니야. 아. 우리가 갔다 온 데가 밭으로 화산 아니에요? 네, 밭으로 화산. 아 정말 정말 짜증나. 짜증나. 밭으로 화산. 어때? 호수 갔다 왔어. 환상적이었어. 사진에서만 보아왔던 경치를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이었어요.
이거 그거다. 어제 먹은 그. 이거? 두부. 두부? 늙은 얼굴을 가까이 끌면 안 되지. 딱 저기 너무 외국인 스타일이야. 안 깊으면 좋은데. 이게 숫자가 외국인에 굉장히 옛날 전통 가옥이라고 얘기를 했어. 아 진짜? 어. 옛날 전통에 있었던 이런 식으로 인문에 있던 사람들이 지냈었나봐. 좀 잘 사는 사람? 여기는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앞에 기역자로 돼 있는데 기역자 안에 여기서 잠깐 쉴 수 있고 낮잠 잘 수 있고 이런 공간 있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부엌. 부엌은 뭐 아닌 거지. 자, 짜잔. 실내가 굉장히 고풍스럽고 근데 오픈돼 있어. 오픈돼 있고 여기 책상 있고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 화장실인데 그런대로 넓고 잘해놨어. 이게 다야. 이상 인도네시아. 이게 어디야? 짱스에서 펜션. 정글 펜션이래 여기가. 정글 펜션에서의 안내는 끝내겠습니다. 더 있고 싶은 나라, 알고 싶은 나라, 발리.